멋있다. 자, 쉽고 재밌게 운동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이 장난? 이제 적응할 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이제 진짜 말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종목은 뭐죠? 일단 오늘은 높이뛰기 시작합니다. 보셨습니까, 윤성민 점프 그거? 네, 봤죠. 네, 그거 이제 촬영 끝나고 싱싱해서 찍었는데 30만 뷰가 넘었어요. 근데 또 모래사장이라서 반발력이 또 안 좋아요. 네네. 자, 그래도 저는 한번 말과 도전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일단 높이뛰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를 그릴 건데요. 네. 네, 허들처럼 코스를 놓고 초싸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기죠. 네. 그러면 제 경쟁 상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놀았나요, 이분? 초원에서? 네. 자, 레미 모시겠습니다. 레미 심판 그리고 중재자 역할하시는 우리 유기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 저는 신갈 승마장에서 지금 코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장애물 말들 관리하고 있는. 네, 이 말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쪼랑 말인데 몸집은 좀 작은데 응력치가 되게 좋아요. 많이 올라오고 빠당빠당하고. 자, 그러면 일단 심판 역할 잘 해주시고요. 예. 자, 일단 높이뛰기 저 1종목 높이뛰기인데요. 첫 번째 경기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말이 이기지 않을까. 아, 네. 사람이 알겠습니다. 뛰기에는 그라운드 상태도 좋지 않고. 네. 그래서 말이 조금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합니다. 보다는 스피드가 현재 떨어지지만 자! 야! 레니! 레니 보고 있나? 레니!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레미와의 대결, 말과 인간. 네. 1차 높이뛰기는 마랑의 승리. 승리! 자, 두 번째 경기 레이싱이죠. 자, 일단 경기장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장애물이 두 개 있습니다. 제 레인과 그리고 레미 레인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 보면 저 꽃갈콘이 있어요. 저거를 바깥쪽으로 돌아서 저 끝에서 돌아올 때는 이제 자유 전력질주로 이 결승전에 오면 됩니다. 솔직히 인간이 레이싱으로 말을 이긴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전 이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경기만큼은 저희 레미 말이 좀 압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출발! 누나이세요. 아, 누나이세요. 제 육안으로 봤을 때 네. 다리는 레미가 먼저 들어왔어요.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시네. 그만도 할게요. 이거 기준을 딱 이거 가슴인가요, 다리인가요? 다리긴 가슴이에요, 일단. 우와!
일단 진짜 머리는 얘가 먼저 들어왔어요. 아 그래 그 정도 차이예요? 근데 가슴은 비슷비슷해요. 마지막 재경기 이걸로 공을. 네 재경기 재경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어땠어요 오늘 해본 경험? 오늘 일단 마랑님의 한 명의 팬으로서 말파기로서 네. 마랑님을 실제로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유튜브보다 일단 마랑님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아 아시는군요. 레미와 그리고 조용한 코치님과 유기백 코치님 그리고 마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 네 오늘 도와줘 고마워. 진짜 오늘 고 도와줘가지고 재밌는 콘텐츠 찍고. 한 가지 사실은 다리 세 개는 다리 네 개를 이길 수가 없어. 고생 많았다 레미야.